다음 코너는요, 아이들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겁니다. 네, 뭘까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전기 롤러브레이드, 오프로드 롤러브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롤러브레이드란 얘기 뭐죠? 내가 발을 구르는 게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인라인이죠, 네. 근데, 딱 보면, 그림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인라인 밑인 바퀴가 탱크에 캐터필러 같은 걸 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캐터필러 같은 걸 달려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혼자 가는데, 이게 평지만 가는 게 아니고, 비포장도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네. 흙길과 산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롤러브레이드입니다, 네. 네. 이제 그 기울어지는 4바퀴 전기 자전거 EV4라는 제품이 되게 인터넷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만드신 폴란드의 잭 스코픈스키라는 분이 비포장 도로에서 일어선 채로 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 이분들한테 가방에 휴대할 수 있는 이 개인 이동수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대요. 그래서 만들게 됐고요. 신발 뒤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가 모터와 제어기를 달려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건데, 한 번 충전하면 최고 15km/h, 한 시속 15km로 약 2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달리겠네요, 그죠? 오프로드를요. 속도는 케이블 연결된 핸들, 그러니까 손에 달리는 제어기를 통해서 속도를 빨리 가게 되게 하고 천천히 가게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게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도 이게 꽤 무거워요. 이 바퀴 자체가 캐터필러가 달려 있는 거라서 이 롤러브레이드 자체가 5kg나 된대요. 5kg. 그러니까 휴대하기는 만만치 않지만 남자분들이고 산길을 달리려고 하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죠? 방향 전환은 회전하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오프로드 롤러브레이드 현재 $1,4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싸죠. $1,400면 얼마입니까? 한 120만원 정도 하죠. 그죠? 동영상은 없어요. 오프로드 롤러브레이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